그때 제가 나이가 33살이니까 결혼하고 3년 되었을 때거든요. 그때 저희 부부가 이제 전성기라고 할 만큼 되게 좋았어요. 보통 그때쯤 되면 이제 권태기가 올 수도 있는데 저희 부부는 그 결혼하자마자 엄청 싸워가지고 신혼생활이 거의 전쟁 같았거든요. 더 이상 싸울 게 없는 수준까지 간 거죠. 그래서 딸아이도 이제 임신을 하고 태교도 열심히 하고 무사히 첫 딸도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이제 2주 동안 있을 때는 이제 남편이 매일 퇴근하고 아이를 보러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예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몸은 힘들었어도 아기를 낳고 나니까 좀 생각이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해낸 것 같고 마음이 이제 평안하고 좋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 부부 둘 다 정말 최고로 행복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산후조리원 생활을 끝내고 축하를 받으면서 막 퇴원했는데 퇴원하자마자 이제 남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거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행복의 정점에서 이제 대장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딱 저희 부부를 두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조금 더 그 시간을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짧았다라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장암 4기라고 최종 확정이 된 날부터 계속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됐어요. 신랑이 죽을 수도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숨이 막히고 그냥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유수를 해야 되니까 미역국을 물처럼 마시면서 계속 울고 산모의 몸으로 4기 암 환자의 남편을 간병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남편한테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아픈가? 라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기에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이 또 생겼어요. 그때 이제 분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살려야 한다고 짐을 싸가지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저한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일이. 근데 더 힘든 일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간희 씨 여동생 신우이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빠를 살리겠다고 신우이하고 5살, 3살 조카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싫으시죠?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 고맙고 기특하지만 제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신우인의 세 식구, 시어머니, 신생아 딸, 4기 암 환자의 남편, 그리고 이제 몸풀은 저까지 일곱 식구가 집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하루 삼시 세끼를 해먹는데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든데 신랑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신랑은 그때 이제 LG전자를 다니고 있었는데 퀄컴 코리아라고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IT 글로벌 직장으로 옮겨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되게 많이 받고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소연이를 낳고 다음 해에 독일로 주재원으로 가서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중학교 음악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휴직을 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하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었는데 신랑도 이제 직장에서 한창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죠. 제 마음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대장암 4기를 선고받은 본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절망감, 또 어린 딸, 어린 신부, 또 자기 몸은 대수술을 받고 몸이 약해져 있는데 몇 차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네, 이건희 집사는 좀 달랐어요. 대장암 4기면 사실 객관적으로 살 확률보다는 죽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도 남편은 항암치료를 정말 열심히 받았고요. 투병생활조차도 교회 오빠처럼 너무 모범적으로 잘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실 거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암과 싸웠고 암 앞에서 쫄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암 환자가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밝고 그럴 수 있냐, 긍정적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소원과 기대가 조금씩 깨져갈 때도 나중에 죽음을 예감하게 됐을 때도 그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었어요. 그게 저하고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간희 집사는 사나주구나, 오직 믿음,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이간희 집사가 소천하기 열흘 전쯤에 그 말기암의 끔찍한 그 통증과 싸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중요한 말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먼저일지 몰라. 근데 나는 돈이 워낙 없어갖고 첫째가 그냥 돈이야, 돈. 그것이 29에 갇혀진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 사고 남편 확실한 직업. 그러니까 봐요. 나는 남편의 5배, 6배로 돈을 잘 벌고 그게 3년 반 만에 아파트 사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나가 막 60, 70 이때까지 약국만 올 줄 알았죠. 제가 중간에 변해갖고 전도하러만 다니는 사람이 될 줄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 누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오빠지, 오빠. 그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는 위에부터 넷째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나는 그냥 평생 약국 오면서 돈이나 버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예요? 이게 1대, 2대는 예수를 잘 믿었어. 근데 3대째 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생활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생활할 때는요 절대로 그게 종교생활인 줄 몰라요. 그것도 만났을 때. 왜? 아니 교회를 빠집니까? 충성보다 다 했죠. 주일학교 선생, 성가대원, 구역장, 나는 26부터 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 예수 잘 믿는다고 했지. 헌금은 랭킹으로 했고.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종교생활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이게 택한 백성인데 이게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돈이 29에 다 젖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아니 나는 큰 부자 될 그런 꿈도 꾸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이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29에 지어지니까 두 번째 뭐예요? 명예야. 나는 의롭다 이거야. 나는 엄마 뱃속에 다녔고 아니 나 무슨 아니 교회만 다녔어. 나는 머리는 안 좋지만 뭐예요? 교과서형이야. 학교, 집, 교회. 아, 난 그렇게 잘했어. 난 나쁜 일 100가지 나가서 하는 것도 무서워서 못해. 허락해도. 그러니까 나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교회 밖을 벗어나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교회 밖에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죄진다 그래. 나는 들은 게 예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예수님,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용서. 사무엘한테 통해서 얘기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거기서 빵점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다 칭찬받는, 다 칭찬받았어. 내 스스로도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근데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전도가 안 되지. 우리 시어머니, 내가 그렇게 용돈 잘 드리고 그래도 왜 교회를 안 가셔? 4년 반 동안 두 번 갔어. 갔다 오더니 아이고 마 다 뭐 하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다 좋은 건데 나는 그냥 불교로 나발난다 그러시더라니까. 아무리 용돈 드려도 안 돼. 난 용돈 척척 드리면 될 줄 알았어. 나는 결혼하자마자부터 착한 거 하나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시부모님한테 잘할 것, 그 다음에 도련님 신호 다 데리고 살 것, 난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남 보기에는 너무너무 효부야. 근데 하나님 보기엔 뭐예요? 가증한 것이야. 가증했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괴수가 아니라 제가 괴수입니다. 알면서도 진 거야, 알면서도.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데 처음으로 주님 음성 들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죄 증거만 보여줬는데. 예수님, 저는 죄만 짓고 살았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 음성 듣고 내려놨어요. 내가 돈 따라갔습니다. 돈을 놓겠습니다. 두 번째, 명예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박사학위 이런 게 다 명예 따라가는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부부는 명예 따라갔어. 두 번째, 명예를 놓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내가 그 말씀을 몰랐어요? 구역장 몇 년 넘어서? 다 알았지. 아는 것 같고 삶하고 아무 상관없었다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 덩어리인데 나는 우리 시댁처럼 절에 가서 빌으면 우상인 줄 알았어. 도대체 내 속에 우상 덩어리가 더 많으면서. 세 번째 우상이 뭐겠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게 당연히 남편이지. 내 부족한 면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옆에 팔짱 끼기 좋았어요. 네 번째 우상이 뭐예요? 자식. 나도 약국은 워낙 바쁜데 뭐 내 자식 내 자식 할 시간 없었어. 근데 뭐예요?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한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는 게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거야.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네 입술로는 뭐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어. 예수님 달에 놓겠습니다. 달에 놓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한테 내가 오늘부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달에 놓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대성통곡을 하고 그때 두 번째 음성 들렸어요.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첫 번째 음성 듣고는 사랑 못했죠. 당연히 철저하게 회개했죠. 두 번째 음성 듣고는 예수님 제가 오늘에서야 주님을 모십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주님을 마음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는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그건 더 이상 세상 것이 아니야. 뭐예요? 하늘의 평강이야. 왜냐하면 내 속에 4, 5개월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 예수님 믿으면은 하늘의 평강 같은 거 있다는데 한 번만 맛보게 해주세요. 울었어요. 한 번만 맛보게 해줘서 엎어져서. 그때 즉시예요. 엎어져 있다가 벌렁 일어났어. 엎어져 있을 수 없어. 양손을 들고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송이에요. 나는 그런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찬양이 막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와. 천국의 평안을 30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맛본 거예요. 아시죠? 인도네시아에서 스라바야 수마트라 거기서 쓰나미가 몰아치고 지진이 나서 수천 수만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티에서 지진 나고 터키에서 나고 중국 수단성에서 칠레에서 세계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도인은 육아 나갈 수 없댔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아이들 가슴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럴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줄에 읽혀서 보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으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어가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공부도 잘하고 훈련 생활 원하신다면 하느님 말씀을 한 절이라 읽혀서 보내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그 말씀을 외우면요, 외워집니다. 자,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10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 말씀을 3650절을 머리에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라. 하느님 붙잡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배산 아파트 뭐 땅 재산 물려주려 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 약속을 했어요. 부모님 날 키워준 감사한데 예단이 뭐 해오라면 결혼은 무효로 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창을 결혼해서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이 성경창 한 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얘기했어요.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느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잘 빼서 맞아들었어요. 근데 저희 사돈 예물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 값으로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하셨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 이스탄불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앞으로 며느리 보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들 가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단 예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이 기예요, 금이 기예요. 그럼 뭘 가져오면 돼요? 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는 이 믿음을 물려주리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확실한 믿음을 물려주리라. 여러분 우리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안 되면 집이 마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도 기초가 안 되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삶의 기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의 중심은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날 최후 승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